네, 과거의 5G가 지금 아니죠. 이제 메타버스와 이제 연관성을 사업 분야를 좀 확장성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5G 특히 네트워크 장비주 쪽 보고 계시네요. 지금 그 네트워크 장비주에 대해서는 올해 연내 매번 기대를 많이 수주에 대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실행이 잘안 됐던 거죠. 그래서 수주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좀 빠졌습니다. 많이 빠졌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. 실적 반등이 이미 시작되었다. 이런 시각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. 특히나 더 미국 성장이라든가 유럽 쪽, 일본 쪽에 기회 요인이 최근에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또 한껏 좀 주목을 받았죠. 또 이재용 부회장이 버라이즌 방문과 최근에 또 시장에서의 5G 장비주였던 관심도의 증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올해 4분기부터 미국 수요의 본격화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버라이즌 물량 본격화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관련 종목도 어떤 것들 좀 볼까요, 우리가? 한번 보고요.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자, 먼저 이노와이리스입니다. 이노와이리스 제가 차트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흐름만 좀 잡아보겠습니다. 이노와이리스 실적 개선이 나온다라고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요. 실적 개선이 나온 종목은 바닥입니다. 바닥, 그죠?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모아가는 구간을 보셔야 되고요. 자, 솔리드입니다. 솔리드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RFHIC인데요. RFHI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바닥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내년을 준비하는 매매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5G 장비주들하고 말씀드리고 하단 많이 주가가 빠지고 난 뒤에 거기서 뭐 10%가 올라가든 20%가 내리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. 맨 꼭대기에서 사신 분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바닥권에서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좀 모아 가신다면은 내년에 대박 종목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내년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분들 5G 관련 그 장비주도 보시는데요. 그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? 가장 싼걸 사야 되겠죠. 가장 싼 걸, 솔리드입니다. 솔리드. 솔리드는 영국하고 미국 수출 본격화 될 거고요. 오랜 매출 개시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. 기존에 지금 자회사 솔리드랩스가 대규모 이제 적자 시현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4분기에 만약에 적자를 기록하지만 않는다면은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. 나오게 될 거고 2022년에는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 가격이 너무 너무 싸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6,930원인데요. 차트에 지금 바닥권 형성하고 있고 요런 것들은 하방만 제한하시면 돼요. 하방만 좀 제한하시고 상방을 좀 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길게 보시면은 큰 수익을 좀 남길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한 15,000원 정도? 15,000원 정도 보시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매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테마 이슈는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